안녕하세요. 친절한 광자시 참사랑 정원입니다. 오늘은 사계 국화를 좀 항아리 조각한 데다가 심어보려고 합니다. 사계 국화는 햇빛과 통풍만 잘 되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사계절 동안 풍성한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굉장히 예쁜 진 핑크색의 꽃입니다. 원산지는 호주고요. 단연초로 굉장히 진분홍으로 꽃이 예쁜 사계 국화인데요. 이제 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 듬뿍 주시면 되고요. 사계 국화는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아주 이제 더운 여름에는 또 너무 더위를 또 하면은 또 하셔도 무슨 하셔든지 안 좋잖아요. 약간 단 그늘 쪽으로 살짝 옮겼다가 또 너무 그늘에다 놓으면은 또 뿌리의 세력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울자라 갖고 고사를 한답니다. 뿌리가 차츰차츰 없어지게 된답니다. 그래서 고사를 하는데요. 이제 그런 것만 잘 주의해서 관리를 하시면은 사계절 동안 예쁜 꽃을 볼수 있겠습니다. 여기다가 심어 보겠습니다. 뿌리가 잘 자랐네. 밑에 양파망을 깔고요. 밑에는 또 마사 이게 잘 자란 모래 마사를 깔았습니다. 이 정도에서 뿌리를 살짝 잘라주고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너무 높이가 올라와서. 이 정도로 한 화분에다 두 개를 앉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넣기만 해도 풍성하니 예쁘죠? 흙은 펄레잎하고 상토하고 마사하고 또 피트모트 좀 섞었습니다. 너무 또 물빠짐이 좋으면 또 자라는 게또 저기 할까 봐안 좋을까 봐 피트모트를 살짝 넣었습니다. 흙에다가 버무렸습니다. 여러 이웃님들도 하시는 이제 흙을 배합하는 방법이 다 틀리지만 저는 또 이런 방법도 흙 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예쁘죠? 꽃이 화사하니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약간 이끼를 한번 예쁘게 해볼까요?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이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
이끼를 넣으니까 더 예쁘죠? 여기다가 포인트로 돌을 이렇게 좀 놔보겠습니다. 뒤에다도 좀 놔보고, 그죠? 예쁘게 잘 심어준 것 같고요. 예쁘게, 너무 예쁘게 심어졌고요. 잘 성장되기를 잘 관리하겠습니다. 오늘은 사계국화를 항아리 조각한 데다 심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